여기에서 밝히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받으신 재판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가장 최고의 범죄요 비극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퍼붓는 자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법정이 그를 여러 가지 질문으로 고소하고 인도가 고소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놓을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넘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호체되셨습니다. 과거에 빌라도가 물어본 질문을 직접 만인들 사람 앞에서 보여줄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 회복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모든 이 진리를 만인 앞에서 증거하실 날이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진리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오심의 발작소를 들으며 진리를 지켜 승리하시는 여자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법정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빌라도가 법정에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해 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법정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모욕을 당하신가 하는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놓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나이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 생명을 얻되다 풍성히 얻는 우리를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